코로나 3차 대유행이라니.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시 입국 검역 과정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코로나 확산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1차와 2차 대유행에 이어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대구 중심의 1차 대유행. 2020년 2월 17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게 그 시작이었는데요. 신천지 교회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집단이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후 관련 확진자가 무려 455명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크게 확산했죠. 다음으로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2차 대유행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살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기도 해서 큰 확산이 이뤄졌죠. 코로나가 사그라드는 듯하던 11월 17일, 8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에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5일간 300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어느새 누적 확진자가 3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했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차 대유행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날씨가 추워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더 적합한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영국 응급의학 자문단에 따르면 섭씨 4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남기에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태양광 자외선도 적습니다. 또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야외보다 실내에서 더 많이 모이죠. 이때 추운 날씨 때문에 환기를 시키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유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고 사람들은 안일해진 마음으로 각종 친목 모임 등을 가졌는데요. 추워진 날씨,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다양한 모임이 만나 3차 대유행을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3차 대유행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과거 집단 감염과는 달리 일상 공간을 통해 퍼지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학교, 병원, 그리고 친목 모임 등 일상에서 소규모로 일어난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집단 감염 사례들이 모여 큰 규모의 전국적 집단 감염이 되는 거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확산 속도가 지난 2월 대구 및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와 싸우는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 안일해질 수 있지만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 2차 대유행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기념해 다 같이 뭉치기보다는 각자 자리에서 조심하며 확진자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일만 있길 바라볼까요?